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에도 축제 현장에는 막바지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금남로 거리가 청소년들의 축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남북문제 등 조금은 무거운 이슈들을 자신들만의 톡톡 튀는 생각과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체험활동 부스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5.18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더 자세히 친구들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 붉은 장미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장미 축제장마다 나들이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장미꽃을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멀리서 올 때부터 장미향이 먼저 맞이해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장미 축제 처음 왔는데 여자친구랑 왔는데 어떤 게 장미인지. 오늘은 광주의 낮 기온이 30.3도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전남 대부분 시군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내일 오후에 흐려지며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